의사들이 깜짝 놀래요. 그녀의 암세포 60% 이상이 몸에서 사라졌습니다. 그리고 허파에 물이 차고 몸의 각각의 부분에서 세포가 다 터졌는데 그녀의 장기가 다시 재기능을 하기 시작해요. 그리고 그녀는 어마어마한 이슈가 됩니다. 3주 후 그녀는 몸에서 완전히 암세포가 사라지는 것을 의학적으로 진단을 받아요. 나도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쉽게 믿을 수만은 없는 건데 여기 보세요. 이 여자는 이제 되게 유명해졌어요. 제가 나중에 이 여자 테드 영상을 한번 가지고 올게요. 저희 월요일날 테드 영상으로 공부하잖아요. 이 여자는 지금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. 테드에 가가지고 막 자신의 경험들을 하고 자신이 지금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얼마나 자신의 인생에 기쁜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강연을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. 이건 사실입니다. 실화예요. 그 여자분의 이름은 뭐냐면 아니타 무자니라는 분이에요. 아니타 무자니. 그 따뜻한 빛이 암을 청소해준 건가요? 글쎄 저도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. 그건 잘 모르겠어요. 무잔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. 우리 체크가 지금 이름을 쳐주네요. 자, 솔직히 말해서 그래 미국 사람들 그럴 수도 있어. 인도 사람들 그럴 수 있어. 그럼 우리나라에는 그걸 경험했다는 유명인이 없었을까요?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유명인 중에 나는 임사체험을 했다라고 이미 방송에서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. 그는 누구일까요? 그는 바로 김보성입니다. 그는 KBS 가족의 품격이라는 프로 풀하우스에서 언제 철이 들었냐라는 질문에 자신이 20살 때 임사체험을 했었다고 털어놨어요. 너무 세다. 여러분, 김보성의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거 알고 계세요? 자, 그 내용을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볼 텐데요. 20살 때 이 사람이 그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그때 좀 헛에 썰고 막 하니까 13대 1로 싸운 거예요. 그래서 한쪽 눈을 실명을 했대요.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산에서 구르다가 그 산 밑 무덤가에서 자기가 2시간 동안 기절을 했었다고 해요. 그런데 자기가 그 안에서 어떤 빛 소용돌이를 봤대요. 그리고 천국이라는 느낌이 든 곳에 다녀온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. 자기가 그날 자기를 구해준 사람 찾겠다고 막 TV는 사랑하시고 이런 데도 나왔다니까요. 근데 너 그럼 그 사람들이 솔직히 웃죠. 네가 그런 거 했어? 어? 네가? 야, 근데 넌 그러면 그러고 하고 뭐가 느껴졌는데. 근데 그가 한 말이 정말 신기해요. 왜냐면 그가 한 말은 수많은 임사체험자들이 한 말과 동일해요. 그는 난 임사체험을 통해 그냥 삶의 이유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느꼈대요. 남을 사랑하는 거? 영상 보겠습니다. 저도 믿기가 처음엔 좀 힘들었거든요. 이걸 이 사람 되게 예능으로 저는 영웅본색의 주인공이 되고 싶었고 또 인간시장의 장총찬이 되고 싶었습니다. 또 네.
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그 유명한 13대 1. 실제 13대 1이었고요. 아. 그때 제가 실명을 했습니다. 그때 산 위에서 굴르기 시작했어요. 산 밑에 무덤에 제가 2시간 동안 기절할 수 있습니다. 사실 그때 제가 임사체험을 했습니다. 죽었었습니다. 어머머. 제가 그때 소용돌이를 받고 천국을 제가 갔다. 더 보고 싶어요? 그냥 뻥이라고 치유해버리실래요? 아니면 더 보실래요? 맞습니다. 아무튼 그건 나중에 설명해드리고. 근데 아무튼 그때 제가 이제 저를 구해준 분이 계세요. 이거 말고도 제가 수없는 그 초자연적인 현상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. 조금 저를 이상하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주의 궁극적인 거는 최고 상승의 가치는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사랑이다. 나는 그 메시지를 주더라고요. 네. 죽음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지금 웃겨 죽을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아 잠깐만요. 그 민사 체험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? 굉장히 궁금합니다. 그 저기 그 아, 저, 그거 좀, 거기 들어가면 우리가 죽는 거예요? 네? 거기 들어가면 우리가 죽는 겁니까? 아니 그러니까 그 인사 체험에 살아갈 게 많습니다. 정말 지옥이 있으면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? 프라우스. 근데 또 어찌 보면 여러분이 인터넷을 조금만 뒤지잖아요. 그럼 임사체험에 대한 과학적인 실험들이나 이게 되게 많이 나와요. 저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거고요. 근데 이게 예능 프로라서 그런지 그냥 사람들이 웃고 치부해거리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. 그러면 전 세계에서 임사체험을 했다고 책을 내고 방송에 나오고 많은 유명인들이 있는데 사실 약간 그분들을 너무 무시해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사실 전 이걸 뭐 종교적으로 들어가고 싶지도 않고 난 김보선이 어떤 사람인지 관심도 없는 사람인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. 많은 사람이 그랬으니까. 자, 그래서 제가 이번엔 좀 더 과학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전 세계에선 유체 이탈을 과학적으로 풀어내려는 의학계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아요. 왜냐? 너무나 많이 벌어지니까. 뉴욕 주립대의 정신과 의사 샘 파니아 의사가 있습니다. 그 샘 파니아 박사가요, 정신과 의사인데 4년 동안 영국과 호주 등을 이제 들면서 15개 대형 병원들과 대규모 실험을 벌여요. 그 실험이 뭐였냐면 죽음의 마지막 상황에서요. 유체 이탈을 겪는 사람을 찾아내는 거죠. 뭐 사실 말해서 아 야, 내가 죽었다 깨어났는데 막 신을 만났어. 막 어? 막 사후 세계를 다녀. 악마를 봤어. 천국을 봤어. 솔직히 이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다 믿어요? 우리가 다 못 믿는다고요. 하지만 유체가 이탈됐다는 건 과학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있다고 이 사람이 이론을 만든 겁니다. 어떻게? 자, 그가 실험하는 그 15개의 대형 종합병원에서 특히나 죽음의 막바지 상황에서 가게 되는 그 병원 응급실에 수술실이 있어요. 병원에서는 보통의 이제 병원에 그 아픈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 수술을 하지 않지만 정말 응급한 경우에선 바로 수술을 하게 되거든요. 그런데 그 수술하는 곳에다가 곳곳에 약 100여 개의 사진을 뿌려놓습니다. 그런데 그 사진을 이 사진이 이렇게 있으면 이 사진을 이렇게 걸어놓은 게 아니라 수술대 옆에 어떤 선반에다가 이렇게 올려놔요.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사진은 허공에서만 봐야만 보이는 사진이지 옆에 누워서는 보일 수가 없는 사진이에요. 이 사람이 뭐 의학 박사니까 어련히 잘 실험을 설계를 했겠어요? 그래서 사진의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. 뭐 그게 오스트리아 사진일 수도 있고 뭐 무슨 사진 사람 사진일 수도 있고 뭐 엘비스 프레슬리 사진일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이 사진은 오직 천장에 있는 사람만이 볼 수 있어요. 그렇게 장치를 해놓고 이 사람이 결과를 기다립니다. 그런데 이때 이래로 그 15개의 대형 병원에
응급 환자로 수술실을 거쳤던 사람들, 특히 심장마비 환자들 2060명을 추적해서 조사하기 시작해요. 왜 특히 그 심장마비냐? 왜냐면 심장마비가 걸리잖아요. 그러니까 심장마비가 딱 됐어. 그럼 심장이 멈추는 거잖아. 그러면 호흡이 정지되고 내 맥박이 멈춰요. 맥박은 심장이 움직이는 거니까. 그리고 이 시각과 청각을 감지하게 되는 이 뇌 신호가 뇌에 피가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뇌가 멈춰버리는 거죠. 이게 뇌사 상태라고 해요. 그러니까 거의 죽음과 가까운 상태의 심장마비 환자들이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. 자, 그 2060명의 환자들 중에서 오직 330명만이 심장마비 이후 살아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330명을 한 명 한 명씩 다 찾아가서 심층 인터뷰를 하게 돼요. 그런데 그 330명 중에서 약 9명이 무언가를 경험했다고 말해요. 그게 자기가 본 게 뭔진 모르지만 사후세계인 것 같기도 하고 유체이탈인 것 같기도 하고. 그래서 그 사람들의 내용을 정리합니다. 그중 한 남성이 있었어요. 그는 57세였습니다. 그는 병원에서 3분 동안의 심장마비를 경험합니다. 그런데 그가 인터뷰하는 도중 그날 자신이 수술실에 누워 있었을 때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. 뭐 의사가 누가 와서 내 심장을 뭐 이렇게 막 만지고 의사가 누가 오고 막 이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해요. 근데 사실 심장마비 걸리더라도 아직 정신은 살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. 근데 그 남자가 정확하게 그 수술실의 다른 선반에 놓여 있었던 이미지를 기억해냅니다. 한두 개도 아니고 그 사진들 몇 개를 자기가 봤다고 설명을 했어요. 사실 그건 환자들은 못 보게 돼 있는 사진인데도 말이죠. 자, 이걸 연구하고 있는 그 미국 뉴욕 주립대 정신과 의사 샘 파니아 박사는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뭘 한 가지 알게 됐어요. 여러분이 만약 과학자야. 그럼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알게 된 거죠, 여러분? 너무 많이 갚지 맙시다. 우리 사후세계 가지 맙시다. 하지만 뭐 한 개만, 우리 한 개만 알아냈잖아. 뭘 알아냈지? 그렇죠, 매드범님. 우리는 바디와 영혼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이 사람 나름대로 맞다고 믿게 돼요. 그러니까 유체 이탈은 당연한 거고 얘들아. 그러니까 유체 이탈을 했다는 걸 증명하면 유체 이탈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. 사람의 몸과 영혼은 다른 존재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. 그래서 지금 이 박사님은 아예 여기에 대한 연구에 심취하셔가지고 사후세계 그 이후의 연구도 하고 계신대요. 에이, 뉴욕에 하나요? 아니요. 이번엔 미국 조지아주의 애틀랜타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. 수많은 의사들이 모여 있습니다. 의학계에서 더 이상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임사체험에 대해서 찬반이 논란이 있어요. 찬반의 논란. 어? 야, 임사 다 뻥이야! 그 말이 되냐?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했다고 증언하고 있고 또 수많은 의사들은 그걸 밝혀내려고 하고요. 그래서 찬성파와 반대파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. 실험은 굉장히 쉽지 않았겠죠. 자, 그런데 어떻게 실험을 하냐. 한 여자의 수술이 있었습니다. 그 여자는요, 게다가 미국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. 그 여자 이름은 팸 레이놀즈라는 여자였어요. 이 여자가 가수 겸 뭐 작곡가 해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 뭐 엄청 대스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좀 유명했던 여잔가 봐요.
그런데 1991년부터 그 여자의 이제 병이 악화가 됩니다. 그러면서 이 몸에 거대 동맥류가 발견이 돼요. 아마 피가 막히는 뭐 그런 건가 봐요. 그래서 의사들이 내린 판단이 뭐였냐면 이 여자는 심실정지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했대요. 자, 심실정지 수술이 뭐냐면요. 의도적으로 사람의 체온을 다운시켜요. 저체온으로 만들어요. 여러분 우리가 막 얼음 같은데 너무 춥게 체온이 떨어지면 우리 어떻게 되죠? 죽어요. 그런데 의도적으로 체온을 순간적으로 하강을 시켜서 뇌사를 유도합니다. 그래서 이 뇌사 상태에서 아마 이 완벽하게 이 사람이 사망 상태가 되면 이 여자의 몸을 가지고 수술을 집도하는 거예요. 심실정지 수술이라고 합니다.